권태기를요? 글쎄요. 신나리님이 주신 사연입니다. 강아지도 보호자에게 권태기를 느끼나요? 글쎄요. 개들은 안 바뀌는 친구들이에요. 보호자가 변하면 변할 수 있겠죠? 보호자분들이 말하는 권태기라고 느끼는 게 어떤 건지는 알아요. 아마 개들이 조금 피한다거나 아니면 좀 덜 반긴다거나 아니면 밖에 나갔을 때 좀 덜 즐거워한다거나, 그죠? 아마 그런 것들을 좀 권태기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아픈 거일 수도 있어요, 어딘가가. 아니면 보호자님하고의 저 산책이던 놀이가 재미가 없는 거일 수도 있어요. 강아지에게 원인을 찾기보다 보호자님한테 원인을 찾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어요. 왜냐면 내가 조금 지루하게 놀아줄 수도 있고요. 일방적으로 유포해줄 수도 있고요. 아니면 어쩌면 강아지의 잡을 나한테 애교 부리는 거라고 생각하는 걸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. 아, 우리 강아지가 나 너무 반기는 게 귀찮아요 라고 했으면서 강아지가 반기지 않으면은 좀 섭섭해 하더라고요. 우리 신나라님이 그랬다라는 건 아니에요. 강아지가 아프거나 우리 보호자님이 강아지한테 좀 소홀했거나 아니면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. 한두 번씩 세게 화를 냈을 수도 있어요. 그런 반려견들이 무서워해요. 혼을 냈는데 미안한 마음에 아주 이뻐하잖아요? 그러면 미친 줄 알아요. 죄송합니다.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. 순간 욱해서 야! 근데 미안하니까 미안해 일로와. 그럼 강아지가 슬슬 피합니다. 한번 보세요. 어디 아픈지 아는지, 혹시 내가 좀 실수하지는 않았는지. 감사합니다.